제가 남자친구예요. 응? 근데 누나를 내가 태우러 갔어. 응. 누나가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조수석에 여사친이 응. 앉아 있어. 응. 아. 그래서 누나가 뒤에를 타야 돼. 그럼 난 그 남자를 헤어질 거야. 아, 이건 너무 쎄. 어. 근데 진짜 더 화나게 동고야, 심지어. 야, 미설아, 여기 뒤에 배추 실려 있는데 다. 뒤에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논밭을. 그 조석에 있는 게 조혜련 씨야. 봉고야. 내려갈 때 이러고 내려가. 조석이요? 봉고야, 봉고. 혜련이래도 어. 내리라고 그럴 거야. 아, 아니, 이건 너무, 조수석은 너무 세. 조수석 세지. 이거 힌트를 좀 드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네. 첫 번째 힌트. 어, 어? 키랑 태연 씨. 그 뭐. 아이돌. 아이돌도 안 해봤지. 모르시겠으면 다음 힌트 보여드려요? 네. 네. 어, 뛰어온 거 같은데. 다 가수인데? 뛰어. 가수인데. 근데 저는 약간 지금 느낌이 오는 거는 지금 남 여자잖아요. 응. 근데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설마. 남사친, 여사친인가? 아, 그럼 한 번 더 마지막? 아, 오케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예. 바로 제가 안 하던 짓은 남사친 사귀기입니다. 아, 남사친 사귀기. 다섯 명이 생겼네요. 남사친이 없으세요. 다섯 명이 생겼어요. 36년 차신데도 방송계에 남사친 없으세요? 방송활동 36년 하면서 그 동료는 있었지만 남사친이라는 개인적으로 막 밥 먹고 이렇게 없어요. 얘기하고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요? 와 저기 수드래곤 후배 좋은 동료지. 네. 근데 김용만 씨 동갑인데 거기도 뭐 그냥 동료. 그러면 동료라고 하면 방송 때만 그치, 만나는 걸 동료고 아, 사적으로는 전혀 네. 만나지 않으시고 아. 여사친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게 맞아요. 김식이 있어요. 김식이 있어요. 여사친 있어요? 저도 있죠. 여사친 있죠. 배우 한지민 씨가 동갑 친구라서. 저 거짓말을 어디서도 난다. 그냥 같은 해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분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어 통화해서 밥 한번 먹을래 하면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 나는 막 기루 누나. 맞습니다. 저는 아예 없는 게 일단 친구가 되면 좀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누가 본인이 아니면 딱 제가 내가 본인 아, 연하는 그냥 친구를 할 수가 없다. 친구가 되면은 웬만하면 사랑에 빠져서 이제 사람 친구로는 잘 안 아 그럴 수 있지. 우리 시원이는 저는 선빈 씨 뭐 예 네, 그렇죠 뭐 술꾼 도시 여자들 뭐 친구들 선아 씨 선아나 뭐 은지나 정말 보아 씨랑도 아 보아도 저, 아 보아는 진짜 여사친이죠. 예 네, 보아는 완전 여사친이고 근데 그럼 만약에 진짜로 막 어 둘이서 술 한 잔? 어 전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이런 여사친이지. 나는 그러니까. 보아 씨가 단둘이 술 먹자 그러면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저는 진짜 없어요 여사친이. 제가 누나는 되게 비슷해요. 혜진이 누나. 네, 혜진 누나는 저도 똑같아요. 동료. 프로그램 오래 했고 워낙 선배님이니까. 아 그럼 저희 그거 한번 고수 한번 해봅시다. 남녀지간에 남사친, 여사친 사이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둘은 가능하고? 어, 저는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하다. 나머지 세 명은 불가능하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친, 남사친이 어떤 사이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조금 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이 없는 그냥 이성 친구죠. 어, 이성 친구? 그러니까 남사친하고 여사친하고는 스킨십도 안 돼요? 아. 스킨십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궁금해서요. 얘기로 들어가서 저희가 스킨십, 난 그래요. 스킨십을 하더라도 설레이거나 떨리지 않는. 그냥 이런 것 해도 그냥 우리가 동성 친구의 파이팅 같은 아.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설레지 않으면은 남사친, 여사친이고. 야. 형제는 누나랑 둘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아까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단둘이 먹는다거나. 아, 그러니까. 어, 미선 씨랑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 사실 그게. 어, 나 같은 경우도 미스박이랑 가평 빠지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진짜로? 아, 진짜로? 응. 아,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아, 우제는. 우제도 확실한가? 우제는 그게. 왜 불가능해요? 저는 그 제 지론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뭐 부부나 응. 뭐가 있으면 응. 저는 아, 신경 쓰이는 게 있고 그러면? 아예 용납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결혼하셨으니까 안 돼. 어, 이봉원 선배님 계시니까. 매너남인데. 남편이 네. 신경 쓰는 게 싫다. 네, 네. 근데 신경 안 쓰시죠? 이런 일 있어도. 전혀 신경 안 써요. 아니, 그럼 뭐, 걱정하지 말아요. 봉원 선배님. 네. 그 걱정이라면. 어, 그렇다면. 네. 자, 오늘은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는 가장하에 여러 질문을 좀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사친과 여사친 단둘이서 밥 먹기에 적당한 식당은? 1번, 기사식당. 가능하지. 2번, 고깃집. 3번, 보양식 식당.
4번 호텔 뷔페. 아, 호텔 뷔페. 호텔 뷔페는 난 한 번도 둘이서 남자랑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 남편 진짜요? 왜? 안 되지, 안 되지. 짝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되게 보수적이구나. 짝이 있는데 하면 근데 기사 식당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식당이. 그냥 후다닥 먹고 나오는 근데 짝이 있으면 안 되지. 아. 여사친, 남사친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같은 행성의 공기 마시는 거 말고는 안 돼요. 오, 좋아. 확실하게 쳐놓치는 거. 그거는. 네. 그래? 그치, 그치.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와이프가 남사친이 몇 명 있어요. 뭐 만약에 호텔 뷔페에서 밥 먹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 실제로? 예. 네. 있어요? 본인도 먹으려고. 어, 상관없지. 아, 근데 그리고 지금 여사친이면 돈을 많이 안 써요. 그쵸. 아. 데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기사실이 제일, 아~ 그래. 제일 편할 수도 있어. 아~ 서로 부담이 없고. 아, 그게 또 있구나. 저도 그나마 고깃집만 가능한 게. 그나마? 보세요. 기사식당 거기 음식도 엄청 맛있습니다. 먹다 보면 또 약간 소주 한잔 땡기고 하는데 술로 들어가면 또 약간 또 사랑에 빠질 수 있고. 뭐 호텔 뷔페도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이선 씨는 고깃집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너 거기 맥주 무한리필인데. 아, 왜 이렇게 술을. 왜 이렇게 너 술만 들어가면 뭐 꼬셔야 돼. 여기는. 아니, 서로가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병지 씨는 연애해본 적 없어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니다. 아, 너무 물어봤나? 처음으로 물어보시니까 전혀 신뢰가 아니네. 내가 21세기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상처야. 근데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내 남편이 여자친구랑 호텔 뷔페 가서 밥 먹는 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어? 조혜련 선배님이랑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이봉훈 선배님이랑 조혜련 선배님이랑 밥 먹는 거. 아, 그거 괜찮아. 이거지, 이거. 밥 먹고 진짜 나 이거. 혜련님 괜찮네. 혜련님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아. 1차 밥 먹었다고 치고 2차 한번 가보죠. 2차는 안 되지. 아. 단둘이 갈 수 있는 술집은? 술집? 일단 편의점. 첫 번째. 편의점. 편의점 안 돼, 편의점 안 돼. 그건 대낮 같잖아, 대낮 같고. 편의점 괜찮지 않아요? 네. 불가능하신 분, 그럼 불가능하신 분. 나는. 너무 로맨틱해. 응, 네. 안 돼, 안 돼. 편의점 불가능? 아무데도 안 되죠. 아. 그냥 헌한데? 그냥 뭐 음료수 하나 마시는 건데? 안 돼요. 그 뭐 안 돼? 그냥 앉아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마시는데 그 낮에 먹는 거지. 대낮인데. 술이잖아, 술. 낮에, 낮에. 술이에요, 맥주 술. 한 잔 정도인데 뭐 그게 아, 뭐. 그래도 오빠가 갈증 나서 맥주 한 잔 하게. 맥주 한 잔 마시자, 그리고 사람 많고 길거리인데 뭐 편의점에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사람 많고. 그렇잖아. 그냥 그냥 헌한 뛰어가고 편의점에. 이거 그러면 이봉훈 선배님이 모르는 여자분이랑 낮에 편의점에서 맥주.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상관없지. 편의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편의점은 괜찮은데 편의점에서 이제 술 먹고 그 다음이 안 되는 거. 집에 가면 되지 뭐 자꾸 어디 가서. 어디? 아니 사람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이는 다른 장소 그러면 한번 예시가 있어. 예시가 있어. 두 번째 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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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나오잖아. 음악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이 느낌이 있지. 봐봐 밖에 눈 내려. 눈 내리고 난로에 이렇게 엄청 탕에다가 끌고 있고. 아유. 안 빠지고 사람들 그냥.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아니 근데 그 분위기에서 주는 그 힘을 생각을 하면 그건 이미 친구가 아니야. 친구면 뭘. 친구면 혹시 가능하신 분 그래? 있어요? 아, 저는 제가 지금 계속 인물을 그려가면서 내가 나래한테 전화가 왔어. 포장마차에서 오빠 단둘이 한잔 할래? 뭐 와인아트. 와인아트 좋다. 근데 깔끔하게. 근데 술을 먹다가 네. 너무 나래 씨가 네네. 속 얘기를 하고 오빠. 그렇게 그냥 가만 안 있잖아. 나도 솔직히 포장마차 좀. 포장마차 위험해. 포장마차가 주는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가 맞아. 좀 있어. 그 장소의 힘이 좀 있지. 장소의 힘이 있고. 근데 밤이잖아. 보세요. 편의점. 뭐 술 먹다가 분위기 막 이렇게 이상해져서 키스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포장마차 같은데 한다. 포장마차에서 어떻게 키스를 해요? 아니 누나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있어요? 포키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포장마차 아니 근데 포장마차 꼼장어 먹잖아. 여사친이랑 갑자기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다가 키스를 나도 옛날에 또 좋아하고 있었다. 나도야. 그럼 사귈까? 그럼 여사친 아니지. 아 그러니까 그 편의점은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이벤트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사친이랑 포장마차를 간다 하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별했었을 때. 아 그렇죠. 이별했을 때 가장 사랑에 빠지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별을 했을 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아니,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나. 왜 항상 사랑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다. 이게 아니야.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아니, 많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얘기해봤을 때 네. 남사친 네. 좀 1순위, 2순위, 3순위 좀 누가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우리 중에? 메인 MC 참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 야 우재야, 나 근데 진짜 보이진 않는데 너 지금 똥꼬에 힘 주고 있는 거 같아. 어깨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너 지금 힘 너무 줘. 다음 주부터 바꾸자 그래. 왜 집 바꾸자 그래. 해야 돼. 안 할래 나. 세 번째 장소 공개할게요. 오케이. 호프집 괜찮지? 호프집 괜찮아. 어, 포장마차는 안 되는데 호프집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호프집은 키스하면 이모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 포장마차 아무 말 안 한다니까. 그리고 친한 팬들이 많이 가고. 진짜야. MG분들 인정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호프집은 헤이 이래. 근데 포장마차는 무릇하게 보신다니까. 어디 가신 거야? 진짜라니까. 동네마다 다 다른데. 네 번째 장소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와인바. 와, 와인바. 와인바는 또 경험담인데 와인바를 가면 오해를 했던 것 같긴 해. 어? 아, 그러면서 갑자기 막 피아노 소리로 막 재즈 이런 거 나오면? 아 근데 와인바보다는 포장마차인 것 같아. 아 역시 유니세프 역시. 아 진짜? 역시 나랑 통해. 아 그치. 어 역시 통해. 무슨 상관이야. 생각해보니까 유니세프랑. 막 설명해주는 남사친은 어때요? 좋아요. 이거는 나파 쪽에 어떤 미국 와인. 너무 좋아요. 난 그러니까 와인은 이런 얘기를 해서 괜찮다니까. 포장마차는 그게 없어. 어. 정말 인생 얘기야. 어. 이 포장마차는 30년 된 역사가 아니야. 저기 밀양박씨인데 사장님이 이런 얘기한다고? 안 그래. 우리가 가게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포장마차는 뭐 예를 들어서 수상한 포차, 그린나이트, 은인의 어? 대한민국 특유의 있어요. 정서가 있지. 맞아. 사춘 생기면 포장마차 가지 말아야겠다. 네. 아 이번엔 저한테 리드박스 왔습니다.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도 피치 못하게 스킨십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킨십이 가능한 상황을 적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스킨십은 여사친과 어깨 동무하기. 오. 그러니까 감정 없는 사이라는 전제인 거죠. 근데 이 어깨 동무로 감정이 뭐 생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어깨 동무로 생길 수는 안 없어. 생겨요? 제 기준에는 안 생겨. 손 잡는 거는 이만큼 맞다 있는 거지. 어깨 동무 이만큼 맞다 있는 거야? 아 상관없어. 전 괜찮아. 그러면 세호 씨 한번 그냥. 근데 상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상관없어. 왔어? 어 누나. 아니 이거는 어깨 동무 하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 지금. 왜 어깨 동무가 갑자기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상황을 만든 거야? 취해 있어 봐요. 취해 있어. 가자. 아 이런 거. 봉원이 좀 기다려. 가자. 있어. 나 끝났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깨 동무. 이렇게. 이런 어깨 동무. 근데 생기지. 이렇게 어깨 동무 하면은. 생겼어 지금? 생겼을까요? 안 생기는데? 써봐요. 그럼 그러니까 어깨 동무가 가능한 상황. 가능한 상황. 시간 아무 때나지. 예. 아무 때나. 자 보죠. 저부터 할까요? 저는 시간 환한 대낮, 인적 드문 시골, 상황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 거동이 불편한 여자친구 어깨 동무하기.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디테일해? 이 정도 상황이 아니면은 어깨 동무를 통해서는 감정이 생긴다니까요. 아. 저도 비슷한 거예요. 저도 이거는 저녁 8시에서 밤 11시. 어. 밤 11시 넘어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네. 장소. 장소 크게 상관없어요. 어.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르는 여사친과 어깨 동무하기는 괜찮다. 근데 형 방금 아까 선배님이랑 했던 것처럼 이렇게 형이 부축을 해줬어요. 어. 근데 취한 나중에 형한테 근데 오빠 향수 뭐었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 만약에 물어보면은 오빠. 미선아. 오빠 향. 어. 어? 오빠 향 뭐 써? 장미향? 장미향? 너무 싫어. 장미향 쓰는 남자 너무 싫어. 그거 아니지. 인형 뽑기 뽑았지, 장미향. 장미향 남자 너무 싫어. 형, 자신이 없으면서 왜 싫어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아니, 형! 골을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골을 못 넣을 것 같으면 양보를 해! 다른 스트라이커한테. 장미향 너무 싫지 않아? 저는 뭐 장소 집에서 집에서 상황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에?
여자친구가 어깨동무하기. 진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다음 생에 둘 중 한 명이 강아지로 태어났을 때.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여긴 완벽하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번 생에는 안 됩니다. 보수적이다. 저는 되게 심플하게 아무 때나. 상관없어. 상관도 상관없고. 뭐 일 끝나거나 뭐 수고한 일 있을 때? 끝났어. 그럼 이제 누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애써. 나가면 되잖아. 없어. 나 너무 좋아. 전혀. 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남녀라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예를 들어서 일이 끝났어.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수고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누나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수고했어. 이거랑 누나 오늘 고생했어. 이거랑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 나. 차이 나요. 왜요? 첫 번째 너 너무 싸가지 없어 보여. 진짜 뒤에서 봐도 매정해. 정 없어 보여. 정 없어 보여. 오지 말라는 듯 같아. 그러니까. 가까이. 네? 약간 축구 끝나고 나서 유니폼 교환 안 하는 듯. 그치? 나는 남사친 무슨 상관이야, 여사친 무슨 상관이야. 난 다들 하는 사람들은 같이 샤워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메인 MC가 되더니 이상해졌다. 아니 카운트 치지 마. 그럼 조금 더 깊이 있는 스킨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친과 팔짱 끼기. 팔짱. 팔짱은 좀 의미가 있는데. 팔짱 너무 세요. 팔짱은 좀 많이 센데. 나는 좀 용지 씨 비슷해요. 어깨 동무랑 비슷해서 이 정도 상황도 가능하다라고 썼는데 AM 1시 새벽. 새벽 1시. 너무 새벽 아니야? 장소 은인의 포장마차. 포장마차. 상황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몸을 기대며 여사친과 팔짱 끼기. 이 정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건 조금 센데. 팔짱 되게 팔짱 위험해. 그린라이트에 좀 팔짱이 훨씬 위험한가? 사실 어깨 동무보단 팔짱이 위험하지. 더 세죠. 더 훨씬.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팔짱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2223년 야, 얘는 대박이다. 사이버펑크 디스토피 도시가 됐을 때 AI 로봇한테 성별이 생겼을 때 그때나 그때 로봇끼리 야, 안 되는 거야. 완벽한 철벽남이구나. 여사친 남사친이 생긴다면 할 수 있다. 용진이 빼고는 다 비슷한 거지. 그렇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팔짱은 그럼 요거는요. 제가 남자친구예요. 응? 근데 누나를 내가 태우러 갔어. 응. 누나가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조수석에 여사친이 앉아 있어. 그래서 누나가 뒤에를 타야 돼. 그럼 난 그 남자를 헤어질 거야. 이건 너무 세. 근데 그렇지. 진짜 더 화나게 동고야, 심지어. 야, 미선아, 여기 뒤에 배추 실려 있는데 다. 뒤에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농밭을. 그 조석이 있는 게 조혜련씨야. 동고야. 내려갈 때 이러고 내려가. 조석이. 동고야, 동고. 혜련이래도 내리라고 그럴 거야. 아, 이건 너무, 조수석은 너무 세. 조수석 세지.